부동산 가격이 비싼 곳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강남으로 이제 보시죠. 가는군요. 강남, 한교, 강남, 하남 하남.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보기로 할. 제가 이번에 골라온 주제는 LED 버추얼 스튜디오 좀 찾아주세요. 그런 제목인데, 그때 한참 우리 막 LED 뭐 XR 뭐 이런 게 이슈였잖아요, 그죠? 네. 그래갖고 어떤 대표님이 야 우리도 이런 거좀 하려 그러는데 LED 쪽을 가지고 있는 이런 버추얼 스튜디오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때 그냥 되게 얼떨결에 그냥 그 노션에다가 몇 개를 정리를 해놨었어요. 자, 그래서 리스트를 쭉 한번 뽑아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 절반 정도만. 왜 이걸 두 개로 나눴냐면 제가 정리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반만 딱 나누는데 반만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네. 한번 오늘 쭉 보시고 오늘 일단 뭐 소개해드릴 이야기들은 굉장히 딥하게 뭐 스펙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뭐안 가본 데나 혹은 뭐 이렇게 기사로만 접한 데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될것 같고 아마 전체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략의 스펙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도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국내 LED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출근 가능한 데는 VA네요. 그러네요.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저도 사실 VA는 출근하려면 배 타고 가도 돼요. 배 타고 여기 한강 건너서 이렇게 해서 여기 내려서 보트 묶어놓고 이렇게 가면 되니까. 어디든 근데 갈수 있습니다. 그렇죠. 크게 봤을 때 서울 외곽으로 이렇게 쭉 있죠. 서울 외곽으로. 서울 외곽으로 쭉 있고. 공간이 넓어야 되니까. 네, 공간이 넓어야 되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만 해도 일반적인 스튜디오도 스튜디오인데 조금 더 공간이 넓은 쪽이 좋으니까 이렇게 좀 외곽으로 배치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뭐 CJ ENM 여기 파주에 보면 되게 많이 몰려 있어요. CJ ENM 스튜디오, 그다음에 IOFX 스튜디오, 그다음에 되게 큰 데가 사실은 이 엑소온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엑소온이 어떻게 보면 상업용 렌탈 LED 스튜디오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스튜디오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우리 덱스터 D1 스튜디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베이직테크라고 그 방송 쪽에서 XR 를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회사의 스튜디오 본사가 여기 있습니다. 파주에. 그 다음에 위로 조금 올라가면 넷플릭스는 사실은 XR은 아니고 그 인카메라 VFX 스튜디오이긴 한데 그 국내 두 개, 그 파주에 하나, 연천에 하나 스튜디오 렌탈을 해서 거기 이제 주변에다 LED를 좀 비축을 해놓고 필요할 때 거기다 쌓아서 촬영을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쪽에 김포 쪽으로 오시면 여기에 MP. 우리 이감독님 계셨던 김포의 MP의 XR 스테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고양 쪽에 더블베어스라고 잘못 들었던 데인데, 여기도 LED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쌍곰? 네, 쌍곰, 더블베어스,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쪽 의정부 쪽에 의정부 리듬시티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YG랑 넥슨이랑, 그 다음에 여기 MP랑 같이 합쳐서 지금 뭐, 지을 예정이다라고 기사는 나 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려오시면 그 유명한, 시작은 엑소온이 제일 먼저 했지만 거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브레이크오프의 그 LED 스테이지가 있고요. 여기는 크게 보면 스튜디오가 한세 종류 정도 있어요. 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자이언트 스텝도 원래는 크로마키만 있다가 LED를 LG랑 같이 해서 구축을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 곤지암 쪽에 이제 비브 스튜디오에 그 곤지암 메타 스튜디오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름은 곤지암 스튜디오가 있고 여기는 못 가봤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광명역 앞에 SBS ANT에서 하는 아이벡스 스튜디오라고 여기는 사실 XR 스튜디오는 아니에요. 인카메라 VFX도 아니고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큰 LED가 깔려있는 이벤트 스테이지인데 여기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XR이나 뭐 이쪽으로 바꿀 수 있죠. 근데 이건 방송 쪽이라서 아마 XR 쪽을 하실 것 같고 실제로 XR 쪽으로 지금 공간을 하나를 비워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산동 쪽에 보면 LKS 스튜디오라고 이벤트용으로 이렇게 조금 작게 만들어진 LED 스튜디오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저도 가보진 못했는데 생각보다 여기서 유튜브 방송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산으로 가면 부산에 그 영상위원회 안에 그 스튜디오가 큰게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우리 MCC 카메라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크로마만 있었는데 여기다 지금 LED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LED가 설치가 되면 로봇 MCC 카메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마 영화 쪽에서 많이 쓸것 같아요. 몇 군데 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하고 있는 스튜디오도 있고 광주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도 지금 업체들 중에 자체적으로 필요한 그 LED 스테이지, XR 스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오늘은 경기 북부부터 먼저 한번 보시고 아까 초록색 선 하나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죠? 그게 이제 한강 이남, 경기 북부 이렇게 나눠서 제 마음대로 나눴어요. 나눠서 오늘은 경기 북부를 먼저 하고 오늘 다음번에 부동산 제가 보는 건가요? 땅 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땅 보러. 자, 첫 네. 번째 보실 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LED 기반 상업 스튜디오를 만들었던 엑섬 스튜디오인데요. 우리 여기가 동네에도 저런 그 건물 많은데. 네, 그렇죠. 여기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위즈윅 스튜디오 계열사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MP도 위즈윅 스튜디오랑 이제 계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제일 먼저 LED 기반으로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를 만들었었고요. 아우토라는 데그 LED 월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곡면 형태로 원래 처음에 여기 엑소원이 이렇게 꺾여 있지 않았나요? 약간 D자 원래 형태로. 엑소원이 그 기억 아니 D자 그쵸. 처음에 그렇게 돼 있다가 저희랑 같이 아마 여기 있는 요 D자 네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 형태였고 그 다음에 기역자 형태로 바꿨어요. 네네네. 근데 그러고 다시 원복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했다가 그때 LED 그 상태로 했다가 이제 현재 상태 저 위에 있는 현재 상태로 이제 바뀐 거죠. 저렇게 그렇죠. 곡선형으로 하드웨어를 바꾸면서. 브롬턴에서 기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브롬턴에서 이제 테세라라는 그 되게 비싸고 좋은 그 프로세서, LED 프로세서로 이제 세팅이 됐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아우토 LED 2.3, 아까 말씀드렸던 픽셀 피치 2.3짜리 LED에다가 브롬턴 프로세서를 달아서 굉장히 좀 최적화를 시켰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던 걸 봤고요. 여기에서 작년 그 LG 그 CES쇼에서 되게 좀 호평받았던 그 영상들, LG 버추얼 전시용으로 썼던 그 영상을 여기서 촬영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도 뭐 디스가이즈 있고 트래킹 시스템 모시스를 쓰고 있다 그러고요. 뭐 나름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뭐 노하우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여기 김영로 감독님이 이제 촬영 전체 슈퍼바이징을 하시잖아요. 촬영 그분이 쪽에. 워낙 촬영 쪽 슈퍼바이징을 하시다 보니까 그분이 워낙에 또 이쪽 또 R&D도 많이 하시고 해서 아마 굉장히 노하우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문제 바로 그 CJ ENM 안에 있는 스튜디오 센터인데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조감도 이게 사실은 더 크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가 6만 5천 평이에요. 어떻게 가다가 파주에 그 헤이리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 뒤쪽에서 이렇게 샛길로 들어왔던 적이 있거든요. 이쪽이 헤이리 그 후문 쪽이고 출판단지 후문 쪽이고 내비를 잘못 찍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돌다가 옆으로 이렇게 지나와서 이렇게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 무슨 엄청나게 큰 공장들이 쫙서 있는 거예요. 요 아래쪽 보시면은 요게 지금 이제 지어진 상태의 그 3D 조감도긴 한데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높이가 뭐한 20m가 넘는 건물들이 여기 13동이 모여 있어요. 지금은 그 중에 한 동을 그 콘텐츠 R&D 센터라는 데서 이제 에픽게임즈랑 제휴를 해서 스튜디오를 이렇게 구축을 하고 거의 다한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는 좀 특이하게 LED를 삼성에서 나온 더 월이라는 LED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픽셀 피치 굉장히 작고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CJ에서 지금 쓴다 그러고 아무래도 이제 CJ에서 쓰는 거다 보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 제작용으로 IC VFX 쪽으로 시스템이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왜 외부에서는 이렇게 지금 작아 보여요? 작습니다. 생각보다 작아요. 다른 데보다 전체 스튜디오 규모는 굉장히 큰데 한 동만 딱 잘라서 한 500평 정도 규모로 R&D 센터에서 이제 쓰다 보니까 아마 조금 작게 만든 것 같아요.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버추얼 프로덕션 경력사원 모집한다고 공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뽑고 있는 거 보니까 이미 구축이 완료됐고 지금 버추얼 운영을 프로덕션 경력사원이 우리나라에 많나요?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그 다음에 덱스터에서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한 덱스터 D1 스튜디오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 기사를 찾아보시면 항상 강조가 되는 게 43억 원 예산이라고 강조가 돼 있어요. 네. 4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덱스터가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비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제가 볼 때 뭐 덱스터야 워낙 VFX 회사로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처음에 바로 이렇게 좀 이렇게 R&D를 하면서 만든 게 아니라 여기는 어디랑 같이 만들었냐면 요 밑에 나오는데 LA의 럭스마키나라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에픽게임즈도 네. 여기랑 해서 그 재작년 그 버추얼 프로덕션 그 릴 같은 거 만들 때 이 회사가 되게 많이 소개가 됐잖아요. 국내 유일하게 여기랑 협업을 해서 만든 스튜디오라 굉장히 에픽게임즈에서 그 이야기하던 그 만달로리안의 세팅이랑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컨트롤하는 쪽을 에픽게임즈나 이런 데 문서 찾아보면 브레인바라고 부르거든요. 브레인바. 그러니까 네. 그네들이 모였다 뭐 이런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실제로 여기를 브레인바라고 불러요.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아우토에서 나온 LED를 썼고 그다음에 프로세서는 브롬톤을 썼고 트래커는 스타이프를 썼다고 해요. 쓰고 있고 실제로 보면 다른 데랑 비교해 보면 지금 윗부분도 있고 윗부분 LED도 있고 뒤에 이게 라운드 된 커브 타입으로 LED를 구축을 해놨고 심지어 이렇게 해서 아마 이쪽에 정면 부분 쪽에서도 리플렉션 줄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구축이 돼 있는 거 보면 되게 좀 구성이 탄탄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레드 스파이가 여기 달려 있죠 카메라에 네, 네. 보니까 아마 레드 스파이를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저기 도경수 나왔던 뭐 더문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촬영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저기 저는 궁금한 게 덱스터는 어쨌든 덱스터는 영화 쪽을 자기가 참여도 하고 VFX도 하니까 그냥 때깔만 봐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저 위에 있는 저 리플렉션이나 이제 그 반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 연결되는 저 까만 부분 저거 의외로 잘 띌 것 같은데 나는 안 띄어요. 안 띄어요? 저거 피해서 카메라 앵글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빛을 주는 플레이트만 이렇게 줘서 그 리플렉션만 요 피사체는 실제로 카메라를 요 부분만 담는다거나 이렇게 클로즈업에서 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피해서 잡겠죠. 근데 저기 카메라를 펼치기 시작하니까 광각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저 까만색이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다 합성으로 들어가겠죠. 덱스터는 그나마 예쁘다. 그래도 네, 굉장히 예쁘죠. 아까 네. 엑소 같은 경우에 위에 그 천장 탑 LED가 조금 작은 편이었는데 여기가 거의 풀로 커버가 되는 그런 형태고요. 덱스터는 레드 스파이를 쓰고 있고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커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좀 짜임새 있는 그런 형태로 구축이 돼 있다. 무려 43억 원의 예산을 들인 곳이죠. 여기는 근데 렌탈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렌탈이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직 테크라고 지금 이제 방송 쪽에서 많이 XR 솔루션을 했던 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파주 본사 스튜디오인데 여기 인랩이라는 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큐브 형태로 이렇게 XR 스테이지 만들고 트래커는 모시스 걸 쓰고 있고 저도 여기가 렌탈은 안 하고 그냥 자체 R&D만 하는 줄 알았는데 EBS에 얼마 전에 했던 그 XR 우주대기획 더 홈이라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촬영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큐브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바닥 깔려 있고 위쪽에 아마 트래킹할 수 있는 마커가 여기에 아마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더블베어스라고 아까 고향 쪽에 그 스튜디오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저도 몰랐던 데였는데 작년에 우연히 찾다 보니까 여기 나왔는데 생각보다 여기가 LED가 좀 커요. 12m, 4m 공면 타입으로 이렇게 돼서 인카메라 VFX하기 좋은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트래커를 바이브를 쓰네요. 네, 트래커를 희한하게 여기는 바이브를 쓰더라고요. 근데 LED 쪽은 바이브를 써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이게 인카메라 VFX 할 때는 어쨌든 조금씩 이렇게 지터라 그러죠. 이렇게 뭔가 화면이 살짝 떨린다거나 이런 부분들 트래킹 데이터 떨린다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지만 어차피 뭐 포커스 날아가고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 정도 잡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바이브 트래커를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더라.
지금 이런 웹드라마나 커머셜 같은 거를 하고 있고요. 아, 물론 레드스파이나 모시스 같은 거에 트래킹 정밀도를 바이브는 절대 따라갈 수는 없어요. 자, 이런 뭐 커머셜도 많이 좀 촬영을 했던 것 같고. 네, 이런 식이죠. 네. 재밌네요, 여기. 생각보다 여기 유스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오, 되게 열심히 했다. 네, 네. 그러네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로 쓰였던 파주 쪽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제 넷플릭스 임대 스튜디오 쪽인데, 연천에 있는 스튜디오 하나랑 파주에 있는 스튜디오 하나 두 군데를 임대를 해서, 여기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크고, LED도 상당히 확보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쌓아서 뭐 찍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감독님 여기 연천 가보셨어요? 네, 연천을 한번 일단은 저녁에 늦게 한번 가봤어요. 늦게 지나갔었고, 그때 제가 국내에서 있는 아로이를 처음 봤었죠. 아, 아로이 보셨다는 데가 바로 네네네. 여기였구나. 네, 아로이가 이게, 뭐예요? 아로이 LED 브랜드인데 굉장히 비싸고 좋다는. 이따가 나중에 파트 2에서 나올 그 MP 스테이지가 ROE LED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이렇게 아예 딱 잡아놓고 두 군데를 고정적으로 여기에서 뭐 몇천억 원을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생각보다 버추얼 프로덕션 관련해서 문서로 정리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넷플릭스 그 파트너 센터 웹사이트를 들어가면 버추얼 프로덕션에 가서 이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딱 매뉴얼로 정리가 돼 있어서 정말 참고하기 좋습니다. 학생들 가르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걸로. 뭐, 국내 현실에는 안 맞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강, 여기 이북, 한강 이북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파주, 연천, 그 다음에 고양, 그 다음에 여기 의정부도 사실 있긴 한데 이건 아직 지어지지 않아서 이건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여기 녹색 라인이 말 그대로 한강 위쪽, 제 맘대로 그거는 한강 위쪽 LED 스튜디오였고, 요 네. 아래쪽에 이제 재밌는 스튜디오들이 더 많아서 이건 조금 이야기할 게더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요 부분까지 자르고, 요 밑에 있는 되게 유명한 스튜디오들은 다음 파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파트 2에서 이제 좀더 부동산 가격이 비싼 곳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강남으로 이제 보시죠. 가는군요. 강남, 강남, 판교, 강남, 하남. 하남. 그 다음에 김포가 하나 있는데 김포는 이 감독님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아요.